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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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트티브. 안녕하세요. 줄을 싹다 잡고 미네랄 왕창 벌 생각에 기분이 좋아진 위트입니다. 이번에는 에피소드 3 하드모드 쥐들을 싹다 잡아서 미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놀이 밑으로 하면 보상을 절반 정도밖에 안 주는데 그래도 1라운드 점수만 20만 점이 넘으니까 많이 벌지 않을까요? 그럼 한번 쥐들이 싹 다 잡고 미네랄은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. 일단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신박한 조합으로 1라운드를 해봤습니다. 과연 이 조합으로 깰 수 있긴 할까요? 한번 플레이해봤습니다. 하지만 싱어송과 뒤에 따라오는 3대장의 좀비 속도가 같거나 아니면 싱어송이 조금 더 빠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3대장이 약간 더 빨랐습니다. 그래서 속도를 보완하기 위해 마에스트로를 넣어봤는데요. 마에스트로를 넣자니 딜이 은근 안 들어가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. 구독. 그래서 다음판은 올 치어리더를 했습니다. 한 명은 응원을 하고 나머지들은 공격을 하면서 모든 쥐들이 다 잡으면서 가는 방식으로 했습니다. 하지만 딜이 너무 부족해서 올치어리더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! 는 역시 딜이 부족해서 실패. 그래도 역시 한 번 더 도전! 은 역시 실패. 그냥 다음 방법으로 넘어가죠. 구독. 이번에는 데드아이 7명에다가 치어리더 1명이 응원을 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. 데드아이는 멀리 있으면 빨간 쥐까지 한 방이 나는데요. 과연 잘 될지 바로 해보도록 하죠. 네, 일단 처음은 아주 순조롭습니다. 하지만 사람들이 점점 죽고 마는군요. 사실 데드아이로 빨간 쥐를 한 방에 죽이는 게 어렵습니다. 진짜 엄청 잘하는 사람 8명 데리고 와서 하는 거 아닌 이상 절대로 다 잡는 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. 왜 그런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지금부터 빨간 쥐를 잡기 위해 거리를 최대한 벌려서 쏴볼 건데요. 한 방이 잘 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거리에서 쏘면 와우, 아슬아슬하게 한방 컷이 나지 않습니다. 생각보다 많이 불편한데요.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것도 한방이 안 나고 네, 저것도 한방이 안 나고 와, 이것도 1피가 남고 죽지 않습니다. 한 칸 더 뒤에서 쏘면 죽기는 합니다.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어려울 뿐이죠. 제가 보기에는 1라운드 7을 다 잡으려면 데드아이 거리 조절 잘하는 사람 7명을 데리고 와야 할 듯 합니다. 치어리더를 잘 이용하면 굳이 엄청 먼 거리가 아니어도 될 듯 합니다. 이번에는 정말로 한방 컷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직접 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, 크리가 떠버렸네요. 한 번 더. 어라, 또 떴네요. 다시. 잉, 또 떴네요. 다시. 네, 방금 보셨죠? 데드아이로 정말 잘 조절해야지 한방 컷이 납니다. 네, 이렇게 오늘은 에피소드 3 하드모드 1라운드 좀비들을 다 잡으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잘 안 죽어서 실패했습니다. 에피소드 3 하드모드 미작은 역시 무리였나 싶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댓글에다 적어주시면 확인 후 바로 해드리니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럼 안녕.